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오늘의 말씀과 다음 주에 이어질 말씀을 감싸고 있는 오늘 전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20장 전체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마치려 한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중심되는 말씀이 뭐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바울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인 나 바울이 어떻게 내 일평생의 삶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갔는가. 그것이 오늘 이제 이 소아시아의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바울이 3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곳에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만 세워졌던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에는 여러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곳에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그 이제 그들을 갖다가 3차 선교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로가 하는 섬에서 그들을 부릅니다. 왜 에베소로 가지 않았느냐면 갔다가 붙잡힐까 봐. 3년 동안 정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다 자기가 키워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으로 키우고 눈물로 키워놓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어떻게서라도 바울 선생 붙잡아놓고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 번 붙잡혔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면은 또다시 붙잡혀서 나 지금 예루살렘 빨리 가야 되고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래서 밀레도 섬에서 그들을 오히려 부릅니다. 너희가 와라. 그래서 그들을 불러놓고 내가 너희에게 와서 지금 이제 너희를 떠나게 되는데 이제 떠나가면 너희를 다시는 못 볼 것 같다. 다시는 너희를 못 볼 것 같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에게 어떻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 너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떠나고 너희를 다시 만나지 못할 터인데 앞으로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전체의 내용의 가장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제 3차에 걸치는 이 여행을 쭉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바울이 내가 이 여행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 내가 복음을 들고 마지막까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항상 그는 꿈에도 소원은 뭐였어요? 꿈에도 소원은 로마. 그렇죠. 꿈에도 소원은 로마예요. 사실 로마는 그가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 있는 로마의 교인들이 굉장히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소문이 난 교회였어요. 본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늘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들과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복음 들고 당시의 땅끝이었던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도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셨던 명령이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러니까 그 또한 아 나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땅끝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땅끝은 서바나였단 말이죠. 서바나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꿈에도 그리는 곳은 로마예요. 자, 로마로 가자면 지금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곳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서두르고 있어요. 급히 서두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서둘렀을까? 꿈에도 그리는 로마가 더 가까이에 있는데 배 타고 가면 또 더 빨리도 갈 수 있는데 왜 꿈에도 그리는 로마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시 예루살렘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랜 가뭄이 와가지고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이슬람권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들이 개종자들을 얻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잖아요. 10년, 20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도 한 명의 개종자를 얻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개종을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그 이슬람 사회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와 또 나라와 국가와 또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 사이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놔야지 되는 죽음을 각오해야지 되는 것이 개종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도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교를 믿고 있습니다.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이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를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도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만들어서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목숨 걸지 않으면은 그 사회 속에 유대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가뭄까지 왔으니까 이들의 형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이 3차 선교여행 중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전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한 형제가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나가지 한 형제요. 처음 교회가 아니냐.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열심히 축구를 해가지고 마게도니아 교회들도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구제연금을 해가지고 바울에게 전달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구제헌금을 빨리 가서 전달을 해줘야지 되는 사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두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메인바 되었다 그랬어요. 성령의 메인바 되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성령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쩌면은 바울이 반드시 가야지 되는 어떤 절대 의무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적극적인 동역자라기보다는 늘 지켜보는 입장이었어요. 때로는 회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가는데 돕기 위해서 감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그렇게 그다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도 여전히 껄끄럽게 생각하고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바울은 선교행을 마칠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렇게 선교보고를 열심히 했던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가서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가서 열심히 전했던 겁니다. 바울은 어떠한 이유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예루살렘 교회를 챙기고 그들을 돕는 일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 또한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심지어는 바울이 진짜 예수님께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냐 아니냐 바울의 사도권 문제를 가지고도 얼마나 자기들끼리 다툼이 많았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을 급히 서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성령님께서도 너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건 환대가 아니다. 넌 그곳에 가면 결박당할 거고 띠를 뜰 것이고 어쩌면 거기 가서 죽을 수도 있다. 성령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예언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21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빌립 집사의 네 명의 딸들이 예언하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그곳에 가면은 위기를 겪을 것이다. 그곳에 가면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곳 다른 곳으로 가라. 여러분 같은 성령님이 바울에게도 알려주셨고요. 이 빌립의 네 명의 딸들에게도 알려주셨어요. 뿐만입니까? 아가버로 가는 선지자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같이 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았어요. 여러분 다른 성령님이 아니잖아요. 같은 성령님입니다. 근데 같은 성령님이 똑같이 바울이 가서 고난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갑니다. 왜 가죠? 내가 받을 고난과 환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들을 빨리 살리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서 구제헌금을 전하지 않으면 이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빨리 가서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행한 일들을 그들에게 빨리 가서 전해줘서 그들이 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핍박과 이 가난과 가뭄의 상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참 이 부분이 너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고난이 앞에 있는데 환난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인데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예수 믿는다고 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도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런 그 상처 하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감당하기 힘들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위한 마음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순종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따라가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명의 사람 바울은 몸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밀레데 섬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오늘 그 설교의 서두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을 알고 있다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알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바울은 말보다 무엇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내가 아시아에 와서 지금 이제 떠나기 직전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에게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었는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과 전한 대로 내가 살았던 그 모든 모습들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전하기 가장 힘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자로서 가르친 대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 참 부끄러워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알고 있다. 여기에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어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정말 망설임 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앞에서 너희와 함께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는 말로만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고 가르쳐주었고 신앙의 모범이 되어줬던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었던 그것을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오늘 보니까 모든 일에 겸손했다 그랬어요. 나는 모든 일에 겸손했다. 여러분들 85세 일기로 하늘나라에 가서 한국의 슈바 있죠. 장기려 박사라고 여러분들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신앙의 선배입니다. 어느 해 새해 아침에 사랑하던 제자 손동길 씨가 세배를 하러 왔어요. 박사님이 어느 날 이제 그 세배를 하러 온 그 제자에게 미소를 먹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이 성군, 금년에는 말이야 날 좀 닮아서 나처럼 한번 살아봐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손동길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선생님 닮아서 살아가면 바보가 됩니다. 바보가 돼. 나보고 바보처럼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장기려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럼 바보 소리 들으면은 성공한 거야. 바보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게 성공한 거야.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여러분들, 여러분 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보처럼 사세요. 손해보고 사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진짜 바보처럼 살고 손해보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요만한 거 하나도 손해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듣기 싫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또 나에게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렇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보가 돼. 내가 손해보고 살아. 이게 쉽습니까? 장기려 박사가 제자들에게 늘 가르쳤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 바보가 되고 주를 위해서 손해를 봐라.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 안에서 바보 되고 주를 위해서 손해보자. 이번 여름에 우리 상남교회가 이제 한 4년 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의료문화 선교를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8월 13일 날 의료문화 선교를 출발하게 됩니다. 이번에 33명이죠? 33명? 예, 이번에 이제 33명이 가는데 이번에 의사 선생님들이 7명이 갔다. 8명이 가더라고요. 8명. 최대 많이 갑니다. 이번에 제일 많이 가는데. 그 제가 이제 같이 이제 가기 전에 우리 먼저 한번 좀 만나서 이번엔 또 제가 같이 가지 못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이게 개원 의사들, 그러니까 개인 병원을 하고 있는 의사들이요. 여러분들 한 4일, 5일 문을 닫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한 4일, 5일 동안 입는 경제적인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억 단위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름에 의료문화 선교를 가기 위해서 한 4일에서 5일 정도를 자리를 비운단 말이죠. 그런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의사들이요,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의사들 그러면은 뭐 다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뭐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렇게 보면은 참 의사 선생님들이 불쌍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을 좀 예? 이게 좀 제가 이렇게 뭐 얕잡아 보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늘 환자들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늘 아픈 사람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년 내내요 의사들이 가질 수 있는 휴가 날짜가 며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이나 그런 큰 병원에서 페이 닥터로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여름에 휴가 때 이 휴가를 반납하고 의료문화 선교를 가는 거는요, 1년에 한 번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그 손해보는 짓이잖아요. 근데 왜 바보가 됩니까? 왜 손해를 봅니까? 주를 위한 거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겨서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주님께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랑을 정말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내 비행기 값 내가 다 들여서 내가 그렇게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게 의사들만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의료, 문화, 선교팀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자기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자신의 재정을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익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못하죠. 주를 위해서 바보처럼 살려고, 주를 위해서 손해보는 삶을 감수하기 위해서. 왜?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상남교회가 이제 우리 경남 지역의 중심교회가 되고 또 경남기청 수석부회장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상남교회 대표성을, 상남교회가 경남의 대표성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계급장을 달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무슨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섬기라고 이 직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남교회는 경남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사명과 이 직을 감당을 할 때 바보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바보 같은 마음. 그리고 손해보는 마음을 갖고 해야 돼요. 아, 왜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지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또 재정을 투입을 해야지 되고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아 그래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가 경남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고 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연합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바보가 되고 손해보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경남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을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습니까? 아닙니까? 예. 바울이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긴 것은 하나님께 늘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진 마음. 여러분들 우리가요 살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빚진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손해를 본다고 해도 우리 절대로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바보처럼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것이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 다 못 갚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눈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눈물로 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골별 설교를 마치고 난 후에 바울만 눈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에베소 장로들도 눈물로 섬겼습니다. 우리 36절로 37절 말씀해 보면은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바울의 눈물. 이 바울의 눈물에 교인들이 눈물로 화답을 한 거죠. 바울의 눈물은 오래 참고 기다리며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흘렸던 눈물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바울의 눈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교회였지만 바울은 미련 없이 여기를 떠납니다. 떠나요. 3년 동안 정말 눈물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피와 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일꾼들을 다 세워놓고 미련 없이 이곳을 떠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떤 수고를 통해서 어떤 피눈물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눈물로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성도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여기까지 내가 할 일이고 이제 이 교회는 여기 남아 있는 이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 어떻게 섬기느냐? 내가 그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그들 또한 모든 일에 겸손함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눈물로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교회를 눈물로 섬겨야 된다. 그리고 바울은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는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다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교회가 어떤 시험거리도 생길 일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인의식은 가져야 돼요. 주인의식은 가져야 되면 되지만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목사도 교회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린 그냥 종들일 뿐입니다. 종은요 오늘이라도 그만두라 하면은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되지라는 마음도 우리가 갖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권리예요. 그건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냥 한낱 종에 불과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 노릇이 아니라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몸된 교회,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상랑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섬길 것인가. 오늘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겸손으로 섬기고 눈물로 섬기고 나는 없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죠. 광주 모교의 신모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아들이
그 공수부대 특전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96년도에 제대를 앞두고요 사격훈련을 하는데 이 사격훈련을 하다가 사격연습 중에 총에 맞게 됩니다. 그 총알이 아들의 복부를 관통을 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니라고 하는 굉장히 석연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해자는 아들 부대의 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사관인 거죠. 부대에서도 고의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수사 진행 상황을 들은 신장로님이 휴가 중에 아들이 와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났어요. 제가 사격에서 1등을 했는데 오죽했으면 내가 얼마나 사격을 잘했는지 우리 부대에 중사가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에게 이번에 한 번만 양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사격을 잘해가지고 항상 1등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격 점수가 진급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보죠. 그런데 이 친구는 병사기 때문에 그냥 제대하면 그만이지만 부사관들은 계속 진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부탁을 했는가 봐요. 이번엔 너가 좀 양보해 주면 안 되겠냐. 근데 이 신장로님 아들이 양보를 안 해준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휴가를 와가지고 그걸 자랑을 했어요. 그만큼 내가 사격을 잘한다고 자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수사관들이 계속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고의성에 대한 의혹이 점점 더 커지게 된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아들이 수술을 통해서 그래도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로부터 이 고의성에 의한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수사가 더 깊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돼요 아버지. 그분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 집안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일로 그분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식구들이 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용서해달라.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수사가 종결이 된다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직접 부대에 찾아가서 이 수사가 그냥 종결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실수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중사는 그냥 제대를 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문제가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사는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신장로님 회사에 들어와서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됐고 또 그 중사가 그 신장로님을 아버지처럼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들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이요 고의성으로 해가지고 이 중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면 의가사 제대잖아요. 의가사 제대에다가 또 상이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 일로 인해서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실수로 해서 내가 다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바보 같은 짓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손해를 감수하냐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왜 이 장로님이나 그 아들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게 다 뭐예요? 주님께 빚진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한 사람의 살길을 여지로주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회방하고 방해하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왜 미워하지 않았죠? 그리스도께 진 사랑의 빛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았던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옛날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옛날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괴롭히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신이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지난날에 내가 천사였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었는지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도말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간증을 할 때 간증의 원칙이 있잖아요. 간증의 원칙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걸 전하는 것이 간증 아닙니까? 우리가 왜 자기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모든 서신서의 서론 부분을 보면은 전부 하나같이 뭐가 나오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근데 내가 지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사랑의 빛 때문이다. 내가 주님께 진 빛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잊지 않아야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보편성이고 또 하나가 거룩성이고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겁니다. 참아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거고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였다고 했어요.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은 상대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나는 복음을 전했다. 왜? 그만큼 복음은 내가 목숨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결국 오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35절 후반부에 전반부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곧 이같이 수고하여 모범 내가 어떻게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겼는지 어떻게 내가 오래 참았는지 어떻게 용기를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라는 거예요. Doing. 하라는 겁니다. 말만 하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말로만 하지 말고 용서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섬김을 말로만 하지 말고 섬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말로만 하지 말고 기도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결국 골자가 뭐냐? 내가 행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행하였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된다는 것과 어떻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같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여기서 보면은요 바울이 자신이 달려온 그 길 자신이 걸어가는 이 사명의 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달리고 있다. 자신의 인생을 달리기에다가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걸어갔다가 아니에요. 달려갔다. 왜 여기 이 달리기에다가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달리고 있는 사람은요.
달리고 있는 사람은 주위를 살필 여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달리는 사람에게는 목표 지점만 바라보거든요. 목표 지점만 보고 달리는 사람은요, 지금 막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요, 장애물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래서 나를 살필 여력이 없어요. 내 안위를 돌볼 여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고난과 환란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과 환란을 바라볼 여력이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사명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는 가야 된다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막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뭐 바울하고 우리가 뭐 다를 것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이 사명 주신 것 아니죠. 우리에게도 이 사명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경남기총 이제 뭐 명예 회장님들 또 뭐 이사들 이렇게 전체 같이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사무총장 맡고 있는 목사님이 이제 마산 하프감리교회 그 최종규 목사님인데, 하여간에 지금 사무총장을 맡아가지고 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 실질적인 일들을 이 사무총장이 많이 맡아서 하거든요. 그 지금 캄보디아에 갔다가 막 오자마자 지금 또 이제 8.15 그 행사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정신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수고 많다고 수고 많다고 이제 고생 많이 한다고들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데, 그 진주 초대교회 그 이경은 목사님, 그 여자 목사님인데 전임 회장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 목사님 바쁜 게 능력입니다. 바쁜 게 능력입니다. 일 많은 게 능력입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야, 참 이분한테 배울 게 많구나. 우리는 일이 많아서 너무 힘들다. 뭐 일까지 내가 다 해야지 되나? 사실 우리가 일들이 많이 주어질 때 이게 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아유 힘들다 죽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어떤 일을 맡겨도 보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바쁜 게 힘입니다. 바쁜 게 능력입니다. 이러고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칠 줄 모르고 주의 일이라면, 하나님 맡겨주시는 일이라면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참 요즘 많이 배워요. 야, 참 저분은 긍정적이구나.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이 맡겨져. 그러니까 여자의 몸으로 저렇게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저런 교회를 세웠구나. 저런 교회를 이루어가는구나. 정말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입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야, 바쁜 게 능력이란다. 바쁜 게 능력이란다. 일이 많이 주어지는 게 능력이란다. 이게 힘이란다. 예. 이제는 바쁘다 죽겠다 그러지 말고, 야, 바빠서 살겠다. 야, 바쁘니까 막 힘이 생긴다. 막 바쁘니까 막 능력이 생긴다. 이 생각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생각을. 그게 뭐냐? 달려가는 삶인 것 같아요. 달려가는 삶.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주를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걸고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가 살면서 맨날 죽겠다 말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주를 위해서 내가 죽으리라라는 말은 했지만,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에서 죽겠다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길이 막히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결국은 여러분 바울로 하여금
로마가 제공하는 배스락 다 제공해주고 거기다 보디가드들 로마 군대를 경비병으로 다 붙여가지고 보디가드들까지 다 붙여가지고 로마로 가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배싹 내고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거저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받은 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